안녕하세요, 꽃보다 유이 조재원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요, 애정하는 원피스예요. 제가 팔 거는 청와대에서 받은 술. 제가 소주는 먹는데 이런 건 잘 안 먹어가지고 김현우 이렇게 사이즈 자기랑 어떤 물건을 가져왔지 뭐. 좀 볼까 우리 조재원 씨부터. 나는 청와대 술 살 수 있다고 사는 물건이 아니야. 그럼 열어봐도 될까 이걸? 응. 뭔 말인데 이거? 한 좀 해줘. 물 마시는 말을 말하지. 자. 우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준 그런 술이고 언제 받은? 한 달 두 달 정도 된 거야. 한두 달 정도. 굉장히 흥미로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자체가 진짜 시중에서 구할 수 없을 뿐더러 귀빈들한테만 주는 술이고. 자 여기 뭐 이 보면 이게 전통주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죠. 판에 이 잔까지 같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문이 드는 게 진? 아니 홀시키 이 술이라는 게 숙성됐을 때 가격이 높아지는데 불과 한 달 전에 나왔다는 거. 여기 살짝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얼마에 파실 거예요? 80만 원. 이거의 정확한 값어치를 모르니까 혹시 제가 아는 감정사가 있는데 감정사를 불러도 될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술 좋아요. 전문가가 있어요. 지금 저기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석. 헬로우 미스터 석. 굉장한 술이 들어왔다니 혹시 감정을 좀 해줄 수가 있나? 아 지금 내가 거의 따일 생각이야. 아 잃어버렸군. 30분을 할 수 있나? 돈을 크게 잃어서 저기에서 크게 한 땅 쳐야겠어. 청와대 술이라고. 청와대 술이구만.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장갑을 끼고. 이미 장갑이 더러운데 뭘 더러울 수. 무슨 소리야. 지금 방금 카지노에서 많이 잃었어요. 여기서 크게 산탕해야겠구만. 아 우선은 술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우선 이 문양, 이게 바로 매화나무를 지금 뜻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벼야. 문양으로 봤을 때는 겉은 진품이나 속이 가품일 수가 있어. 그래서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아니야 뭘 먹어봐. 아 우리가 샀는데 안에 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기를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음회를 좀 해봐도 될까요? 이걸 뭐 벌컥벌컥 마시겠습니까? 다들 한 잔씩 받으시고. 아 이거를 뜯는다고? 값어치가 떨어지잖아. 아 오케이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이거 2,000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거 먹어봐야 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먹었을 때 진품이다. 200만원, 3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럼 한번 까볼게요. 오케이. 아 이거 일본어 아주 크게 잘 뜬다. 와 잠깐만. 이 소리 청아한 소리가 나는구만. 오! 그럼 다 한 잔씩 돌리지. 잠깐만 기다려봐. 꼭 필요한 게 있어. 최고의 감정. 이거 청아 냄새랑 똑같은데? 맞죠? 청파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꼭 필요한 걸 가져왔어. 안주가 없어가지고. 진품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음을 저렇게 많이 아니 아예 아니 한 잔 아, 팔 게 없어. 그만하라고. 아, 이게, 어우! 아파, 여기가! 에잇! 어우써! 당연히 쓰죠. 어우써, 이게 뭐야? 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꽉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식 굉장히 가치가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3만 원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편의점에 소주 얼마에 팔지? 1,300. 5만 1,300 원이에요. 아 그리고 처음보다 술 양이 굉장히 줄었어. 41,300원이야. 41,300원. 오케이 나는 연락하겠다고. 혹시 주변에 좋은 데 없나? 플로리다 해변 놀아보게. 플로리다 해변. 자 아까 전에 80만 불렀잖아요. 저 감정가를 듣고 바뀐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부를 가격은 2만 원. 더러운 장갑으로 만진 그거잖아요. 지가 떨어졌고요. 만졌어요. 이거를 저희가 다시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하는데 인건비, 세척비 들어가죠. 그리고 안에 술이 반이 없어졌어요. 본인들이 일단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돈을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먹었으면 지불해야죠. 반이 날라가고 이미 뚜껑 깐 술을 누가 80만 원 살지 한번 봅시다. 80만 원을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먹어보고 결정할까요? 얼마 있었죠? 25,000원. 5,000원 사실 25,000원 어떻게 되겠지? 4만 원. 치킨을 두 마리를 시켜 먹겠냐고. 3만 원. 대신 3만 원에 걸맞는 데이트 코스 짜 치킨. 여기 왔다 갔다 도마비도 있고. 3만 5천 원. 오케이 3만 5,500원 아니면 안 팝니다. 35,000원 아니면 안 삽니다. 전 그리고 술 마시지 않아요. 저희는 독약을 사는 거예요. 독약을 35,000원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럼 35,000원에. 아 오케이
고맙네. 아주 좋은 물건을. 자, 네. 아니, 아니 저거 잔 왜? 아니, 아니 잔 줘. 사 이제 80만 원에. 혹시 술 안 좋아해요? 아니요, 내가 받았잖아. 80만. 내가 방금 전에 받았어. 뭐지? 아니 아니야.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옷 어떤 옷인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 옷은 많이 입었던 의상이고요. 언제 입었던? 시상식이나 뭐 그럴 때. 아, 그리고 그만... 이걸 입으면 예뻐 보여요. 몸이 슬림해 보이고. 자, 그러면 얼마에 받고 싶으세요? 62만 원. 62만원. 의류 관련해서는 감정가가 따로 있어요. 감정가를 한번 불러도 될까요? 저기에요? 저? 그 친구는 술 전문가고 프랑스에서 의류 디자이너 하고 있는 민데르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보세요? 민데르댕! 아 여기 플로리다 비치 좋구만. 아 제 입구 물 튀긴다고. 뉴욕까지 와줘서 한번 감정을 해주신가? 아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말이야. 아 굉장한 옷이네. 유튜브의 아이돌의 옷이야. 뭐라고? 반갑습니다. 어우 이 옷은 블랙핑크 제니가 입었던 옷으로 유명한데 감정사에서 바로 알 수가 있다고? 내가 우리 전에 말했어. 뭐야? 우선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가고 굉장한 셀럽이니까 구독자가 한 얼마나 되시죠? 아니, 45만 명. 45만 명. 거기다가 보니까 원가가 한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원가에다가 UX 셀럽적인 가치를 더해서 4만 46원. 4만 46원. 6을 반올림 해주지 그냥. 어려운데 말이지. 오케이 4만 50원이야. 고맙네 민데르데. 잘 가게 그럼. 이거 혹시 핏을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저희 패션보드 첨리가 옷을 입어봅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옷 오랜만인데 말이지. 아 사장님 아 이 크롭티 이쁜데요. 안 되네. 옷 품질은 확실하구만. 아, 좀 끼는 것만 빼면 괜찮아. 좀 꼈나? 살짝. 일단은 감정가가 4만 5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첨리가 입어서 늘어나가지고 가치가 더 떨어졌습니다. 만 50원. 이게 어떻게 만 원이야? 굉장히 높게 쳐준 걸 써. 이게 동료로 가면 3천원에 팔리는 거야. 2만 저희도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 왜냐면 패션 모델이 이 정도면 나머지는 못 입는다는 거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아 살짝 이해가 왔어. 자 그렇기 때문에 12,050원. 아 오빠 22,000원 해줘. 이거 본인도 안 입는 것 같은데. 자 12,050원 할 거예요 말 거예요? 12,050원? 12,000원에 팔래. 자기야 12,050원 오케이 근데 나 하나 더 팔고 있는데 아주 비싼 거예요. 또 있다는데 땡. 이건 뭐야? 아니 이건 이게 뭔가? 이 패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원이 오빠가 재작년에 나한테 사준 100만 원 넘는 패딩 한정판! 그래서 얼마에 받으셨다고요? 260만 원 한정판. 15,000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10만 원을 여기는 15,000원 부르고 여기는 10만 원 부르고 아까 진짜 10만 원 사더니 동양이라니 자기야. 동양이라니 여기 80만 원짜리 주는데.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팔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3만 원에서 그러면은 3만 원 저금하고 2만 원을 넣어 그럴까? 야 사장님! 오늘 그러게 한탕 쳤네요! 80만 원짜리 술이라고 이거 실은 더 비싼 거라고 한피인 거 몰랐어. 김유인 프리미엄이어서 62만 원이라고 이 맛에 장사하지.